다음 글에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는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문장부터 확인해 봅시다. 자, 많은 사람들은 이라는 주어 나와 있고요. view라는 표현을 우리가 보다라는 뜻으로 가장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그치? 근데 이 view라는 표현은 무엇을 여기다라고 생각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 이 sleep이라는 것을, 수면이라는 것을 뭐로 여긴다? merely a downtime. 그저 가동되지 않는 시간으로 여긴다. 가로 한번 쳐보자. when부터 rest까지 이렇게 가로 쳐버리자.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downtime을 우리는 뭐라고 볼 거냐면 선행사라는 걸로 볼 거야. 그리고 이 when이라는 표현은 뭐라고 얘기한다? 관계 부사라고 얘기할 겁니다. 뒤쪽 문장은 어떤 문장이 오니? 완전한 문장의 구조가 온다라고 말씀드렸었죠. 뇌가 멈추고 그리고 그들의 신체가 휴식을 취하는 가동되지 않는 시간으로 여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In a rush, 서두르는 와중에 뭐 하려고? To meet work, 일, 학교, 가족, 그 다음에 또는 가정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서두르는 와중에 사람들은 이 그들의 수면을 줄입니다. 뭐라고 생각하면서 thinking이라는 표현,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분사 구문입니다. 뭐뭐라 생각하면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뭐라고 생각하면서 thinking 다음에 여러분 접속사 대시 생략되어 있는 구문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It won't be a problem.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왜냐하면 all of these other activities, 이러한 다른 활동들은, 이러한 모든 다른 활동들은 문장 주어 여러분, activities 이 녀석이 주어입니다. 뭐처럼 보이기 때문에 okay, seem important, 중요하게 보이기 때문에 다시 much more, 더, 아니 훨씬 더 중요하게 보이기 때문에 much라는 표현 보이시죠? much는 뒤쪽에 나와 있는 more이라는 비교급을 꾸며주고 있는 표현입니다. 다시 비교급을 꾸며줄 때뭘 사용한다? much를 사용한다. 됐어요? 이 much 대신에 들어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말들이 있습니다. 다시 much 다음에 이 much 대신에 still 같이 적어봅시다. far, a lot, even까지 적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still, far, a lot, even. 이 녀석 전부 다 뭐라고 해석한다? 훨씬 정도라고 해석하시면 좋습니다. 이 대신에 이 much 자리에다가 뭐라고 쓰면 안 되겠어? very라는 표현 쓰시면 안 된다는 것까지 확인을 좀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다시 훨씬 더 중요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여기까지 문장 단락 하나 구분 지을게요. 그리고 항상 여기 나온 것처럼 but이라는 연결어 보이시죠? 그러나라는 말, 이렇게 연결어가 있는 문장들은 반드시 체크를 좀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연결어부터요. 자, 그러나 연구는 밝히고 있습니다. 접속사 that이라는 걸 밝히고 있대. A number of vital tasks, 많은 매우 중요한 일들입니다. 가로암 치세요. carried부터 sleep까지 가로치시면 좋습니다. 매우 중요한 일들인데 어떤 일들이냐 이거야. 수행하는, 아니 수행되는. 다시 뭐라고? 수행되는. 수면 동안에 수행되는 많은 매우 중요한 일들은 help, 도와준다. to maintain, 유지하는데. 여기서 to maintain에서 to는 생략하셔도 괜찮습니다. good health,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고 and enable, 가능하게 해준다라고 밝힌다고. 자, enable이라는 동사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오형식 동사입니다. 오형식 동사인데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 보어 자리에 반드시 뭘 취하는? to 부정사를 가지고 다니는 대표적인 동사가 enable입니다. 자, 다시 사람들이 최상의 수준으로 기능을 할수 있게 해준다는 것을 밝힙니다. 자, 이 글의 주제문이었습니다. 주제문 체크해 놓으시라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Research reveals that a number of vital tasks carried out during sleep help to maintain good health and enable people to function at their best. 까지가 이 글의 주제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까지 또 단락 하나 구분 짓겠습니다.
While you sleep. 당신이 잠을 자는 동안에 당신의 뇌는 is hard at work.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뭐 하면서? 형성하면서, 만들면서, 어떤 경로를 만들면서요. 가로 한번 칩시다. necessary부터 문장 끝까지 가로 칠게요. 자, necessary for learning. 학습하고, 그리고 and creating memories and new insights. 어떤 기억과 새로운 통찰력을 만드는 데 필요한 경로를 형성하면서. 해석할 수 있겠니? Without enough sleep, 충분한 수면이 없이 당신은 can't focus, 어떤 정신을 집중하거나 주의를 기울이거나 혹은 빠르게 반응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맞습니까? 여기까지 또 단락 하나 구분 짓겠습니다. A lack of sleep, 자, 수면의 부족이라는 것은 심지어 어떤 감정의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 연결어 확인하세요. In addition, 게다가 라고 나와 있죠. 이 게다가라는 연결어는 앞에 나와 있는 문장을 다시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주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거겠지. Growing evidence, 점점 더 증가하는 증거는 보여줍니다. 접속사라는 걸 보여준답니다. A continuous lack of sleep, 뭐가? 이 계속된 수면 부족이 increases, 뭐한다? 증가시킨다. 뭐하는데? 이 심각한 질병의 발생에 위험을 증가시킨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정답 몇 번? 1번으로 갈 수 있습니까? 수면은 건강 유지와 최상의 기능 발휘에 도움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바로 22번 글이었습니다. 이해하셨죠?